얼마 전부터 저희 집 대파에 붙어서 살아오던 애벌레가 이렇게 모양이 변했어요. 진짜 꼼짝을 안 하고 몇날 며칠 있어서 그냥 내비둬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갈라지면서 아랫부분이 이렇게 변했어요. 뭔가 눈 모양이 생겼고, 나방 같은 거나 뭘로 변할 것 같아요. 4시간 후에 다시 올라와 봤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벌써 이렇게 바뀌었어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기대가 됩니다. 예, 하룻밤이 지나고 와봤더니 밑으로 떨어져 있네요. 이 아이가 크기가 커서 위에 붙어있기가 힘들었나봐요. 벌써 모양이 많이 변했어요. 이 상태로 또 어떻게 변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예,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밑에 있던 애벌레가 위로 올라와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 덩치가 커졌어요. 이게 자기 몸이 커지려니까 앞부분을 떼고 변화한 것 같아요. 열심히 먹어야지. 맛있니? 오, 식성이 장난이 아니네요. 엄청난 식성을 자랑합니다. 저는 저 덩치를 유지하려면 열심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나타나니까 놀랐는지 가만히 있어요. 좀 쉬라고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단에서 우연히 발견한 친구입니다. 이 아이는 무슨 번데기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생긴 게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계단에서 또 발견한 친구들인데요. 이 아이들 개미들인데 이 개미들이 엄청난 개미 군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엄청난 떼의 개미들이 계속 이동을 해요. 이러니 어디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이 아침 일찍 장을 보고 왔습니다. 무엇을 샀는지 볼까요? 첫 번째 가방엔 이렇게 들어있네요. 라면이 다 떨어졌었는데 라면, 해물라면 10개, 그리고 참치 3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초코 샌드, 간장, 식초. 간장, 식초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이번 봉지는 커피, 과자, 그리고 마요네즈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OS랑 맛이 거의 비슷한 과자더라고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커피.
웨아스, 초코야스, 치즈웨아스. 그리고 필리핀은 이렇게 낱개 포장으로 된 게 많은데 마요네즈를 저희는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땅콩이 들어간 과자네요. 그리고 이건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감자 과자. 아, 그리고 이번 봉지는 과일 야채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예, 콩나물입니다. 그 다음에 오이, 양배추, 그리고 피망 한 개랑 귤. 여기 한국 귤이랑 조금 다른데 겉이 되게 단단해요. 근데 시지 않고 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지. 가지를 많이 사왔네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좋아하는 토마토. 여기 바기오는 고지대라서 선선하거든요. 그래서 과일 야채가 풍부하고 싸고 맛있습니다. 마지막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뭘까요? 네, 쌀입니다. 저희는 쌀을 어떻게 먹냐면요, 여기 현지 쌀하고 현지 쌀 그냥 쌀하고 찹쌀하고 섞어서 먹습니다. 동남아에서 음식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찰기가 떨어져요. 왜 쌀이 날아간다 그러죠? 길쭉한 이 쌀. 그래서 그냥 먹으면 맛이, 저희는 찰기 있는 밥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찹쌀이랑 찹쌀이랑 섞어서 먹습니다. 그러면 제법 한국에서 먹는 밥맛이 납니다. 그리고 무. 깍두기가 다 떨어졌는데 깍두기를 담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파는 이벤트를 했나봐요. 저희 신랑이 이렇게 구입을 했네요. 이상 오늘 아침에 장본 건 다 보여드렸습니다. 또